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전략. 비가 와도 햇볕이 내리쬐을 때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. 지금 키움증권에서 만나보세요. 불리오 올웨더 ETF랩 ISA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 전일 특징주 시간입니다. 기관 외국인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주로 매매했던 종목도 살펴보는 시간이죠. 자, 먼저 이 기관 외국인 동향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요. 먼저 외국인 코스피 쪽입니다. 코스피 쪽에 LG화학을 지난 수요일이죠. 제일 많이 샀어요. 그 다음에 삼성전자, 삼성전기, 셀트리온 이런 종목 순으로 많이 샀고요. 매도한 것은 삼성생명 하나를 파는 거, 요게 이제 눈에 띄는 그 정도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의 움직임, 뭐 크게 많이 움직인 건 보이지 않지만 일단 매수해서 SK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샀고요. 삼성전자 매수하긴 했지만 한 200억 정도 남짓이니까 이건 뭐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. 매도하는 쪽에서는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좀 팔았군요. 예, 뭐 금액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네이버 200억 그리고 카카오 한 19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코스닥 쪽에서는 눈에 띄는 매매는 별로 없었는데 기관들 쪽에서 아프리카 TV를 한 100억 정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. 예. 메디톡스도 외국인들이 좀 팔았고요. 72억 정도. 자, 이렇게 해서 외국인 기관들의 주요 매매를 봤고요. 그러면 외국인 기관 또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역시 LG화학이군요. LG화학 외국 투자자들이 많이 산 거죠.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, 호텔신라, 삼성S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LG화학을 833억, SK하이닉스는 800억 정도 봐야 되겠네요. 삼성전기 460억, 호텔신라 370억, 삼성SJ 260억 이렇게 순매수가 있었는데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삼성SDI, 삼성SDI인데 골든크로스 나네요. 골든크로스. 골든크로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그 사이에 한 열흘 정도 옆으로 횡보를 했는데 올라오고 있는 11선을 가지고 튀어 오를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자, 다음은 호텔신라입니다. 호텔신라. 호텔신라도 지금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있죠. 뭐 소비심리가 살아난다느니 인천공항 계약 종료됐다느니 이런 것들 나오는데 CEO 리스크가 있어요. 그렇죠? 프로포폴. 예. 기록이 없어졌다는 거죠. 예. 자, 삼성전기. 예, 삼성전기도 고개를 들긴 했는데 저기 그 이동평균선들 좀 매물대를 잘 넘길 수 있어야지 됩니다. 그리고 초미의 관심은 이제 반도체들이죠. SK하이닉스. SK하이닉스가 한 달 정도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샀네요. 그렇죠? 기관 중심으로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가장 많이 산 종목이 LG화학이죠. LG화학 뭐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한 기대들도 있고 일단 뭐 주가 움직임은 가뿐해 보입니다. 가뿐해 보여요. 이동평균선들도 이제 정배열 구조로 다 조만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괜찮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 대금이 많았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스피. 예. 롯데지주가 제일 위에 있네요. 그렇죠? 형제들이 싸우죠. 돈 많으면 뭐예요? 집안이 콩가루인데. 그 다음에 삼성전자, DPC, 그렇죠?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일단 거래 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한국알콜이 제일 위로 올라왔었군요. 그리고 휴마시스와 빅텍 같은 거 좀 이제 오늘은 잘 봐야 돼요.
김정은 위원장이 짠 하고 나타났죠. 예. 99% 확률로 사망했을 거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던데, 예. 메디톡스, 시젠 이런 종목들도 일단 예,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데,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워요. 안타깝습니다. 예. 자, 여기까지 해서 전일 특징주 살펴드렸습니다. 아무래도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쪽에서 역시 시장의 관심이 몰려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